어른들 뭐 지역구에 마음에 안 들면 박수도 그래 약합니까? 박수 한번 제대로 치겠습니다. 총장님 이관대표 님께서 그래도 참 여러 가지 마음에 답답한 게 많으실 텐데도 절제 말씀을 해주시고 대구 경북의 이 재력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. 저도 요즘 매일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대로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이 이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또 저도 지금 목이 간들간들한 처지가 되었습니다. 매우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아니, 민주당이라도 방수도 못 칠 정도 되면 말 왔어요. 어른께서 그런 이야기 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 경북이 자꾸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떤 분이 되시죠?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정치 과정에서 더 마음이 상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한쪽은 그걸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일종의 폭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냉정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. 이 과정에서 우리 경북지사님과 대구시장님은 결국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대구 경북에서 이번에 일꾼을 일하시겠다는 분들은 모두 대구 경북의 미래에 대한 그림,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한 그림을 내놓고 그런 정말 주민들의, 우리 국민들의, 시도민들의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좀 답답하게 있더라도 정말 맨날 욕만 하지 마시고 가끔씩 등도 두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